전기톱은 처음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렇잖아? 언니 해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처음이지. 못 지른 해봤는데. 전기톱은 생각보다 쉬워요. 처음 도전이어가지고. 일단은 왼손으로 잘 집어주시고. 씻고 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눌러요. 잠깐만요. 잠깐. 네. 눌러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네, 좋아 좋아. 그렇지. 잘하신다. 처음 한 거 치고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 예쁘다. 되게 쓱싹쓱싹 만들어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게 이제 펀치라는 거예요. 내가 뚫고자 하는 데다가 맞춰서, 그죠? 아... 자. 나 그걸 이렇게 따라서 가는 줄 알았는데. 기준선을 이렇게 해서 요거 따라서 이제 자르면 이렇게 커트하면 된다. 그렇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돌려. 하나가 좀 비틀어져서 빗나가서 안 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해결하는 방법. 일부러 한 것처럼. 의도한 거다. 일부러 한 것처럼. 이걸 원을 좀 키워서. 아, 이런 비스듬하게. 근데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훨씬 더 세련됐어. 우연의 결과. 요즘 스타일이야. 만져보세요. 근데 애기 피부 같아. 그죠? 갑자기. 예뻐져라, 예뻐져라. 고래 모양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훨씬 고급이 예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네. 와. 정말 뿌듯했어요. 이건 의미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다, 이거. 멋있어. 이 손잡이가 오히려 너무 이게 똑바른 것보다 훨씬 나. 어디 여행 가는 가방 끼야? 핸드백도 아니고. 재밌으시다. 손에는 찌개, 도마 슉 해가지고 딱 좋잖아. 이 알았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수고 많았어. 아, 그래. 사랑해. 아,